지금 할 게임은 목욕탕 탈출하기라는 게임이에요. 이걸 잘 탈출할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원래 탈출하는 게임은 제가 좀 잘,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모든 게임을 잘 못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열심히 잘 하는 거니까 도와주세요. 오! 이게 뭐지? 왜? 뭐야, 이거? 야, 나 이거 숫자 봤는데, 그래도 이 숫자가 왜 그건지 봐야겠지? 아까 사실은 제가 블로그 보면서 숫자를 봐버렸거든요. 하지만, 저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왠지 사진에서 본것 같아. 4, 6. 아, 여기 있네. 467? 뭐야, 이건 뭐야?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비 소녀 같은데, 여기? 우비 소녀 같아. 근데 이 할아버지 왜 이러고 있지? 여기 7이었지. 어? 잠깐만. 빨강이 4였죠? 아, 7, 746, 746. 746인데? 7, 4, 6. 틀렸어. 야, 이거 뭐야? 이거 3명이 이거 뭐지? 이거 왜 일본에 보면은 큰거 안에 또 작은 게 있고, 그두 번째 작은 걸 열면 또 작은 게 있고, 그 인형 같은데, 뭔가? 아, 뭐야? 저 어렵다. 이거 옆으로 가보자. 아, 이게 뭐야? 여기 왜 할아버지 등에 이거 떼줘야 되는 거야? 파스인가, 이거? 이게 뭐야? 자, 해석을 해보자. 자, 마약을 팔려다가, 아닌데, 마약 아닌데, 마약 같아요, 근데 이거. 뭐지? 이거 종이 안에 가루가 있었어. 근데 그 가루에 물 같은 거를 뿌렸나 봐, 약품 같은 걸? 그랬더니, 뭐, 갑자기 고체가 되고, 고체를 가지고 열쇠 모양의 본 떠서, 열쇠가 됐다. 이 말인가? 열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건가, 지금? 가루에 어떤, 액체를 부으면? 이렇게. 열쇠 모양을 만들자. 이런 뜻이구나. 이거 클릭하고 싶은데 클릭이 안 되네. 근데 이게 뭐야. 이건데 막 클릭해보자. 아, 이건 내가 클릭했던 거고. 깜짝이야. 할아버지 뭐 가진 거 없어요? 이게 없나 보다. 뭐야, 할아버지 얼굴 튀어나올 것 같아. 나 개무서워, 지금. 공포게임이야, 이거? 공포게임 같아. 아, 이 열쇠를 만들어야 되나 봐. 이 할아버지 머리 있는데, 여기? 할아버지 머리 아닌가, 이거? 이거 할아버지 머리 같아. 야, 나 무서워. 이거 7번 누르는 거 아니야, 설마? 이 초록색 버튼을 7번 누르고, 빨간색 버튼을 4번 누르고, 노란색이? 노란 숫자 까먹었어. 거짓말처럼. 이건데. 6번. 그치? 기다려봐. 나 적어놔야겠어. 기억력이 안 좋아. 빨사, 노유, 그다음에 초칠. 좋았어. 여기다가 자 누른다. 일단 빨간색 4번, 1, 2, 3, 4. 어, 야, 무서워. 노란 색깔 6번, 1, 2, 3, 4, 5, 6. 으아! 1, 2, 3, 4, 5, 6, 7. 안 튀어나왔네. 안 튀어나왔어. 아, 괜히 잘랐잖아. 아니, 뭐야, 이게? 어려운데? 이게 뭐지? 되게 어렵다, 이거. 이게 뭐야? 세모, 니은, 별? 잠깐만. 세모, 니은, 별. 어렵다. 캡처. 그래, 캡처 뜨자, 이건. 좋았어. 자, 이 제목은, 미스테리. 미스테리. 좋았어. 여기 놔두고. 이거밖에 안 되네, 여기 목욕탕에는. 이거밖에 안 봐져. 이건 뭐지? 근데 이거 5자리네. 세모, 니은, 별? 뭐지? 이거 뭐야! 두더지작인가? 세모, 니은, 별! 아니네, 여긴, 뭐지, 이게? 아, 알겠다. 이거 세모. 세모를 제일 밑에다 보내고. 뭐야, 이게 뭐야. 알겠다. 으악! 세모! 니은! 그니까, 이 모양대로 하는 거 아니야? 됐다! 눌러! 이게 뭐야! 병맛 게임이잖아. 병맛
경막 게임이야. 이게 뭐야? 엄청난 단서 같다. 8에서 2. 좋았어. 결정적인 단서. 왠지 결정적인 단서일 것 같아. 뭐지? 박수 치는 줄, 이거 박수 치. 이 뭐야? 여기 목욕탕이, 몰래 훔쳐보는, 아닌가? 야!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야, 119! 119를 불러야 돼. 왠지 무서워. 아니겠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여기서! 어쩌지?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 걸까?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사다리를 쓸만한 곳이? 설마 이거를 써서 이쪽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뭐야, 열렸어. 야, 나 열어서 사다리를 여는 거였나 봐. 사다리를 올라가는 건, 이거 했어. 이거 풀었어, 이미. 이게 뭐야? 옆으로 가라고? 여기 이렇게? 이게 뭐야? 이제 사다리 안 써도 되겠지? 이게 뭐지? 개구리 소녀? 이게 뭘까? 도레미 도레 도레 이거 아니야? 아닌가? 1, 2, 3, 1, 2, 1, 2. 제 일단 적어놓자. 1, 2, 3, 1, 2, 1, 2. 됐어. 여기는? 여기 뭐? 여탕. 하하. 여기 보면 사다리를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네. 까비. 위도 볼수 있다. 야, 여기 사다리를 안 넘어가죠?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전에 풀고 나서 내가 안연 거야? 문을? 아니, 여기 똑같은데,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똑같은데. 여기서, 옆으로 가라고 한게 설마 여기서 그냥 옆으로 가라는 건가? 파리. 내가 알것 같아. 아까 파리에. 모르겠다. 파리. 82. 안 뜯어져요. 82. 82. 클릭되는 것도 없는데. 82. 이뭐 또. 아니, 왜 할아버지가 튀어나오냐고, 이게. 이거는 했고, 그쵸? 그냥 82? 아닌데. 저 찢어있는 거랑 아까 그 사진은 그냥 아까 그 목욕탕 사진이잖아. 헉! 84672? 근데 잠깐만, 84672? 왜 84672? 아까 전에 구했던 467에? 그렇구나. 깜짝이야, 뭐야? 개무서워. 이앗! 이놈아, 뱉어내! 힌트를 뱉어내! 힌트를 뱉어내!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뭐, 볼짓기, 꼬짓기 게임인가, 이거? 폐렴 게임이지, 이거. 무서워, 근데, 이 표정. 뭐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뱉어낼 때까지, 뱉어낼 때까지 안 놓는다. 이 뱉어내! 넥타이 이런 거안 돼. 얼굴이 그냥 되는데? 봐봐. 여기를 클릭해도 넥타이, 얼굴이 떠. 이것도 설마 때리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 있다. 열쇠 얻었다. 아까 거기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지? 이건 나중에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 같아. 잠깐만. 766474 공노 노초빨 공 이렇게 하면은 노초빨
노초빨? 노초빨. 노가 6이고, 초가? 초록이 7이었는데? 7. 아, 그러면 이거는, 봐, 6, 7, 4라는 건데, 6, 7, 4. 6, 7, 4. 캡처, 캡처, 캡처. 캡처, 캡처, 캡처. 새로 만들기. 됐어. 6, 어?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뜻일까? 일단은 열쇠 가지고. 아, 저기 일단 옆으로 가보자. 어, 뭐야? 괜찮아요? 뭔가 구해줘야 될것 같아. 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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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차피 한 것도 없었잖아요. 그쵸? 한 것도 없어서, 예, 유. 됐다. 열고, 문 열고, 얘 한번 보고, 오케이, 오케이. 확인하고, 이건 모르겠고, 어? 모르겠고. 아, 세이브도 있구나. 맞다, 세이브도 있었지. 근데 이런 걸다 봐야 뭔가 진행이 될것 같기도 하고, 아까 봤던 거. 이거 볼게요. 그냥 한 번씩 훑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봐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봐줬고, 여기는 1, 2, 3, 4, 5, 6. 그리고 1, 2, 3, 4, 5, 6, 7, 1, 2, 3, 4 아니고 이것도 열쇠 찾아야 됐고 이것도 모르겠고 이거 한번 봐주고 이거 일단 놔두고 이거를 일단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 나 기억이 안 나. 이거 이 세모가 여기 있었고 세모가 제일 밑에. 아, 놓쳤어. 아. 세모를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니은을 두 번째, 그 다음에 위에가 뭐였죠? 이건 아닌데. 위에가 뭐였지? 나 저절로 안 했어. 별이었나? 별. 됐다. 짠! 딩동. 됐다. 서대로 뒀고, 세이브 해주고, 여기 해주고, 뭐야? 해주고, 여기 좀 병맛이야. 엄청. 이 파리 보고. 됐다. 이제 그걸 하러 가자. 이거 아니지 않나? 여기가 8467이었나? 그래서 볼 한번 꼬집어주고 세이브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해주면 요거 누르면 뒤지시고 여기는 안 하고 여기로 가서 여기서 열쇠를 얻습니다. 따기 순서 저거 있을 것 같은데 저걸 알아야지 어떻게 하는지. 답만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열쇠를 가지고 아마 저길 여는 것 같아요. 여기. 아니야. 이 열쇠 어디 쓰지? 가로 열쇠를 본따서. 이거 순서대로 여는 거라고? 그러면은 아까 찍어놨던 거 아니면 노란색 두 번.